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선 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를 합의해 내년도 사업비 증액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등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호남선 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의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 계획안 즉각 변경과 관련 예산안이 내년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호남선 KTX 2단계 사업 예산으로 설계비 150억 원 반영한 가운데 전라남도는 무안공항 경유 노선 설계비를 포함한 6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18 안매장 추정지인 옛 광주교도소 일대 추가 의심 지역에 대한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땅속 탐사 레이더 조사로 전자파 이상이 감지된 소나무 숲을 새로운 안매장 의심지로 지목하고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반응이 나타난 북측 담장 주변 두 곳과 미확인 물질을 탐지한 화순 너리째 1원에 대해서도 발굴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3일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 배포되지 못하도록 우월단체가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두환 씨 측이 문제가 된 33곳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설명을 달고 회고록을 재출간했지만 희생자 안매장 부정과 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 역사 왜곡 행위가 있다며 출판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작업 중에 또 숨졌습니다. 오늘날 12시 16분쯤 광주시 양과동 위생매립장에서 환경미화원 57살 A모 씨가 쓰레기 수거차 덮개에 머리가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쓰레기 하역을 마치고 화물칸을 치우는 중이었는데 운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덮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6일에도 50대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쓰레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등산 단지 유통재벌 입점저지 대책위원회가 재벌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 사업으로 어등산 개발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등산 단지를 광주 정체성에 맞는 역사 문화 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해왔지만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는 자율공모 방식만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대로 가면 어등산은 유통재벌의 차지가 되고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시민사회가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법외 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 노조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등 국정농단 세력의 국정원을 동원한 공작정치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경쟁만을 추구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지원봉사자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국제행사 운영요원으로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 신청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학교 개소식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자원봉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직위는 4,200여 명의 자원봉사 신청자 가운데 소양교육과 직무기초 교육을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가 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와 박관현 열사의 활동상을 집중 조명하는 시민 집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시민 집담회에서는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들불야학과 박관현 열사의 활동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소 측은 5.18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정기적으로 집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3회 평화공감 여성통일 토크 콘서트가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렸습니다. 평화통일에 필요한 과제들을 되짚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탈북 여성들의 수기 발표와 남한 정착 과정에서 탈북민이 겪는 애로사항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제18기 활동 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을 설정했다며 현장 중심의 통일 활동을 전개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이 사업자를 재지정하고 실시 계획을 재인간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이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토지 소유자가 담양군수를 상대로 된 메타프로방스 사업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선고 뒤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